무명을 밝히고 11월 16일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색깔로 보는 마음 여행. 오늘도 한국 마음 문화원 원장 진명순 영산대학교 1호 일문학과 명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 늘 하는 얘기지만 네, 참 또, 빠릅니다.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동안 또 여전히 바쁘셨죠? 네, 뭐 그냥 네. 일상이 크게 변화 없이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또 변화 없이 하루하루 보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한국 마음 문화원의 이제 뭐 강의라든지 이런 네. 걸로 바쁘시고 또 학교 대학에도 또 강의 하시고 네. 그 사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일본도 또 같이 또 다녀오셨고 네, 일본 다녀왔습니다. 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우리 출장이죠. 방송 네. 취재하러 네, 같이 또 다녀오셨고 예, 우리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네. 가서 네. 도쿄 예,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일본의 상황, 우리나라 또 네. 상황 비교하는 그런 네. 취재였었습니다. 네. 네. 다른 거 모르고 요즘 이제 왜 엔저라고 하잖아요. 네. 엔화가 너무 좀 네. 떨어져서 많이 일본에 간다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네. 뉴스를 통해서 네. 오사카, 후쿠오카 한국 사람이 참 많다라고 네. 들었지만 도쿄도 네. 역시 많았습니다. 아, 네. 예. 물가가 도쿄, 일본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왜 특히 도쿄 물가 엄청나다고 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살려 그러면 10배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음식값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이 또 오히려 비싼 편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이 엔저의 효과를 엔저. 노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사람 많았습니다. 네. 네. 일본 소식도 이렇게 네. 또 전해주셨네요. 네네. 자, 오늘 수능일이라서 네. 아무래도 시험일 또 이제 대학에 계시면 또 이 시험이 끝나고 새로운 또 우리 학생들이 오면은 또 캠퍼스가 또 젊어지고 네네. 네, 색상도 또 뭔가 다른 느낌. 네네. 네. 뭐 오늘 수능 잘 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네. 오늘 수능 혹 마음만큼 못 친 학생들은 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는 참 설레는 날이기도 하죠. 아. 또 신입생이 들어올 네. 것이다 라는 네.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시간이 색채를 이용해서 신체치료 또 심리감정치료까지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이렇게 네. 어떻게 무슨 색으로 좀 달래줄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까지 또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금색 저는 이상하게 황금에 확 이렇게 좀 꽂혔었나봐요. 그렇죠. 네, 금색이 기억납니다. 금색도 했고 네. 또 녹색도 했는데, 녹색, 네. 네, 금색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색깔을 이야기할 때는 금색 네. 하지 않죠. 뭐 노란색, 노란색 네. 황금, 네. 황금색, 주황색 그 계열에서 하는데 네. 금색. 금색이라는 네. 이제. 해가지고 진짜 금의 색깔. 네. 아, 진짜 금의 색깔. 이제 네. 뭐 금색은 용서를 용서 네. 구하는 아주 훌륭한 치료제다 이런 네. 얘기도 지난번에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녹색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널리 알려진 색이라서 안정시켜주고 네. 또 개개인의 능력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주고 네. 또 신체에 대해서도 평안함을 주고 하는 색깔로서 이제 대표적인 색깔이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하고 나면은 특히 다뤘던 색깔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왠지 또 관심이 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길거리 지나가다 녹색 혹시 녹색도 티셔츠라든지 걸려 있거나 입고 다니시는 분 보면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왠지 또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도 들고 예, 방송이 끝나면 네. 하루 네. 이틀 지나서 네. 꼭 한두 분씩 전화를 받게 돼요. 네.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데 네. 이러이러하게 하면 어떨까요? 라든가 네. 지난번에는 네. 금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건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네. 그러면 18금, 14금 말고 24금이 좋을까요?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유, 젊으신 분께서는 뭐 24금 하시겠습니까? 어. 그런 색깔을 아. 조금 몸에 지니면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 있긴 한데, 네. 이러면서 제가 또 그러면 색을 어떻게 어떻게, 칠하면 좋을까요? 하길래 물감 하는 데 가서 뭐 한국 화물감이나 이렇게 보면 금색 있다. 그걸 화방에 가서 사시면 된다, 문방구나 사시면 된다 하니까 그게 알고 싶었어. 아, 또 전화를 예, 주셨군요. 금은 이제 비싸고 하니까 물감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어디 가서 사느냐고. 그래서 하얀 종이에 그런 금색을 다 칠해서 집에 놔두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금색 물감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는데, 와, 또 진짜 이 도화지에다가 금색 물감을 칠해서 집에다 두면 번쩍번쩍 그래서 황금. 이왕이면 그냥 칠하지 말고 그림을 한 그려보라고 금색만 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신 여자분께서 굉장히 그 기분 좋게 화방에 가면 있습니다 금색 물감이에요. 튜브로 돼가지고 짜는 게 실제 뭐 금값에 비하면 뭐그 물감 있어요. 값 얼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싸게 싸게 금의 어떤 기운을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기분을 또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이에는 저는 황금, 뭐, 금, 이런 거 이제 잘안 하고 다녔었는데, 약간 좀 찾아서, 아, 조금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생각했었거든요. 뭐 이제 뭐 일체 유심조라 하니 마음에서 비롯되겠지만 그래도 금을 지니면 기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또 어느 색을 또 함께 네, 오늘은 나눌까요? 특히 옥색이라는 옥색 중에서도 터키 옥색이 있어요. 터키 옥색. 터키 옥색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고운 아주 곱고 예쁜 그 옥색과는 조금 진해요. 그거보다 좀 진한 옥색이 있는데 그걸 터키 옥색이라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터키 이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막 그런 뭐 보석이라면 그렇게 좀 우리 이제 불교식으로는 단주 스타일 그런 액세서리를 막 사가지고 와서 선물 막 주시고 했던 기억나네요. 국보교기 아, 오늘 지금, 네. 가지고 네, 오셨네요. 단주. 맞습니다. 단주 아, 이그 색이. 색깔이 터키 옥색에 거의 가까운 색깔입니다. 예쁩니다. 터키 옥색. 터키 옥색에 이제 신체 치료나 또 뭐 이렇게 마음 정신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가 터키 볼까요? 옥색. 먼저 신체 치료 면에서 보면 신경계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피부 발진, 곤충에게 물린 상처 등의 피부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이제 심하지 않는 발열, 또 감염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특히 옥색의 어떤 물건이 있으면 살짝 덮어두면 감염이라든가 발열이 가라앉는다고 그러거든요. 참 신기하죠. 색깔이 주는 여러 가지 치료가. 그리고 특히 화상을 입었을 때 새로운 세포가 생기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실험은 해보진 않았지만 언젠가 이런 일이 있다면 특히 옥색을 떠올려서 화상 세포 생기도록 하는 그런 데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저도 또 이제 화상을 입었을 때 세포가 생기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냥 터키 옥색만 이렇게 상처 위에 덮어두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일단은 그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는 해야 된다는 받고 걸 잊지 말도록 하시고요. 치료하고 집에 와서 계속 이렇게 열이 난다든가 하면 터키 옥색을 이왕이면 흰 수건보다 터키 옥색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붕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붕대를 특히 옥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옥색이 뭐 그렇게 구하기가 쉬운 건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쉬운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뭐 간편한 방법으로는 네. 역시 특히 옥색 물감으로서 물감으로서 아, 네, 네. 하얀 천에 막 이렇게 칠해서 하는 방법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 시간 이제 색깔로 보는 마음 여행에서 신체 치료, 심리 감정 치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로 그냥 치료해야지 이거는 사실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런 점을 근본적으로는 네. 의사 선생님한테 네. 가시고 그럼요. 보조적인 역할로 네네. 이렇게 하시고 네. 또 마음 치료, 네. 그런 건데 네. 정말 특히 옥색만 톡톡 붙고 있으면 또 그것도 혹시 싶어서 네. 약간 염려가 돼서 네. 드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상처가 났을 때 네. 큰 상처가 남을 경우 네. 그때도 특히 옥색으로 계속 이렇게 보호를 하면 네. 상처가 옅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포 활성에 아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옥색으로 노출을 시키면 상처가 옅어진다 하니까 네. 이것도 저도 한 번 혹시 상처가 나면 네. 해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신경통 또 연세 드신 분 네. 요즘은 연세 드시지 않은 분도 네. 예, 혹시 산후조리를 잘못했다든가 하는 경우도 뭐 신경통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신경통이나 또 이빨이 아파서 그냥 굉장히 이가 아리고 또 턱이 아프고 이런 입안이 아프고 할 네, 때도 네. 특히 옥색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또 이 색상은 또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네. 구부둥하게 되는 이 노인성 질병들에게 도움을 주는 믿을 만한 회춘제라고 합니다. 회춘제. 예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회춘제를 오늘 이제 방송에서 어떻게 하면 회춘이 됩니까라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해서 막 여기저기 이제 스스로 찾아봤어요. 네네. 찾아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특히 옥색의 속옷을 입는 거였었습니다. 와, 그런 속옷이 찾기 네, 더 힘들 것 같은데. 특히 옥색 속옷이 어디 있나 네. 참 어렵다. 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그러면 특히 옥색 물감으로 만들어서 흰색 티를 염색을 해서 입어야 되나? 그래서 보니까 또 이제 다른 그 책을 찾아보니까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된답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네네네. 네. 특히 옥색을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바라보는 거, 네. 손에 지니는 거, 이것만으로도 회춘이 된다는 그런 또 문장이 있어서 네. 아유 옳다구나 이거다. 사실 특히 옥색 속옷을 입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특히 옥색을 바라보고 칠하고 또 그림도 그려보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춘제는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심리 감정 치료에서 특히 옥색은 이제 다른 색도 다 좋은 점이 있었지만 또 단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특히 옥색은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몸에도 다 좋았고 이제 심리 감정 치료 쪽에도 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치료 속도는 약간 더디지만 치료 효과의 지속성이 오래 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치료 속도가 조금 더디다고는 하지만은 결과가 결국 좋다는 거는 믿을만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특히 옥색이 조금은 지루하지만 꾸준히 보고 또 특히 옥색을 접하고 하다 보면 심리 감정 치료에 좋은데 그럼 심리 감정 치료 어떨 때 좋은가? 굉장히 늘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딱히 병명은 없는데. 다리가 저리다, 손이 저리다, 그리고 늘 우울하다. 우울하다고 생각하면 온몸이 아프거든요. 네. 그런 몸살기가 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런 검사에도 나오지 않는다. 네. 이런 분들 굉장히 특히 옥색이 좋다고 그럽니다. 특히 옥색을 계속 보고 또 특히 옥색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색칠을 해놔놓고 오며 가며 식탁 위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오며 가며 보면 네. 상당히 그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라든가 좋은데 특히 이제 감정적인 문제. 네. 아까 우울증 이야기했다시피 감정적인 문제 막 그냥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 사람이 미워서 죽겠다. 네. 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자녀들도 아, 저놈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네. 계속 혼자서 애를 태우고 속상해하고 네. 그런 경우 네. 특히 옥색을 가까이 하면 그 심장 통증이나 또 불안감 이런 걸 해소시켜준다 그럽니다. 특히 심장 질환을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극증하고 막 그냥 애를 태우고 하는 것은 다 또 이제 심장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하루 종일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아, 그건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그냥 자기 반성. 자기 반성을 하고 막 혼란해서 벗어나도록 복돋아 주는 게 또 특히 옥색이 탁월한 효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밤에 도저히 잠이 안 온다. 2시 돼도 계속 낮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후회, 네. 괴로움 이런 그러면 네. 그냥 불을 켜고 특히 옥색을 혹시 칠해놓은 게 있다든가 네. 특히 옥색에 물건이 있다든가 하면 그걸 만지작만지작하고 보면 많이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이제 특히 옥색은 배우자보다도 먼저 생각해 주는 유일한 색상이랍니다. 네. 배우자보다도 배우자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주는 유일한 색상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잘해드려야지 뭐 서로 네. 오해 없이 해야지 마음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생각하게끔 하는 네네. 그리고 나 자신을 위로하게 만드는 그런 유일한 색이라 하니까 네. 이것도 좀 머리에 딱 이렇게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운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는데 완벽한 효과를 거둔다고 이래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히 옥색의 이 심리감정 치료, 신체 치료 같은 걸 보면 네. 완벽한 효과, 유일한 색상, 탁월한 효과 이런 말이 많아요. 네. 그래서 다른 색상에는 그런 경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 정도인데 이것은 완벽한 효과가 있다. 요즘 찬 바람이 많이 불고 외롭다, 네. 또 쓸쓸하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어느 순간 그 바람, 차가운 바람, 네. 아, 또 곧 12월이네 하는 생각이 들다 보면 외로워지죠. 네. 그런데 잠깐의 외로움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 외로움이 오래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주의해 보면 그럴 때 특히 옥색을 가까이 하면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거는 파란색 계통은 다 편안한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네. 특히 옥색이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니까 네. 정말 특히 옥색을 어딘가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동안 네. 옆에서 부지런히 지금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 네. 터키 옥색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색깔 중에 마카롱에도 이런 색상이 있고 네, 마카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만년필도 네. 이런 색상이 네, 네, 네. 마카롱이 예, 아주 마카롱이 먹음직스럽게 예. 보이는데 예, 예. 마카롱에 아주 예쁜 특히 옥색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네. 와. 이제 이게 색상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신경을 쓰고 인테리어라든가
심리, 네. 뭐 치료 이런 데도 많이 쓰였다 보니까 음식에 보면 그 전에 보지 못한 그런 색깔들이 네. 있어요. 의외로 마카롱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네요. 네네네. 네. 제가 마카롱 색깔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게 바로 특히 옥색이다 라는 생각이 된 게 네. 있었습니다. 네. 하나 드셔보시니. 터키 옥색을 네. 어디서 찾을까 하고 네. 궁금했는데 진짜 요즘에 색상이 좀 다양하게 다채로운 네. 색상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잉크라든지 볼펜 색깔에도 이렇게 이런 글 이렇게 글씨를 한번 이런 색깔로 한번 써봐도 네. 아, 이 심리치유에 이렇게 좋구나. 근데 흔히 우리가 블루 하면은요 네. 좀 우울하게 꺼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터키 옥색 와 블루하고 터키 옥색은 네. 온도 느끼는 온도가 좀 달라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옥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이야기하는 옥색도 네. 정말 좋거든요. 아, 네. 정말 그 여러 가지 안정감을 주고 좋은데 이제 거기다가 특히 옥색이라 하니 네. 자, 제가 특히를 했을 때 네. 이제 특히 옥색으로 만든 눈이 있는 예, 그 저 벽에 딱 걸어놓으면 하나의 장식물이 되는 걸 팔고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걸 여러 개 사가와서 네. 그게 주셨군요. 행운을 주는 거랍니다. 그 현관을 네. 탁 들어오면 네. 그 눈이 있는 파란 특히 옥색으로 만든 돌 같은 거예요. 네. 그걸 걸어놓으면 된다 해서 네. 그 사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걸어놨습니다. 아, 지금 교수님 입고 계신 안에 옷도 약간 네. 터키 옥색에 가까운. 네. 여기 터키 옥색인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붙어 네. 있는 장식품이 약간 터키 옥색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또 오늘 터키 옥색하고 파란색 한다고 네. 입고 왔는데요. 네. 혹시 터키에 가시면 터키 네. 옥색으로 만든 장식품이 꽤 있습니다. 네, 예, 네. 뭐 그냥 네. 예. 경험 삼아 한번 네.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애정 문제로 인해서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정 문제로 신경쇠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어쩌지 뭐 헤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네. 이런 불안감 네, 네. 또 왜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정말 좋아하는 걸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없을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네. 가끔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특히 옥색이 네.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자해. 스스로 막 이렇게 해치는 네. 그런 자해를 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자살이나 자해 아니면 너무 자기 비하적인 네. 사람들에게는 이제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우리 이제 하루에 아침 일어나면 기운이 없죠. 네. 아, 회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정말 회사 안 네. 가고 싶다. 뭐 이렇게 기운이 없을 때 그 네. 기운을 확 북돋아 주는 것도 특히 옥색이라고 합니다. 네. 예. 또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이제 그 관계되는 데가 이 목, 배, 네. 기관지 네. 쪽이 이제 특히 옥색이라고 하니까요. 특히 옥색. 좀 장점을 좀 살려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 특히 옥색이 약간 신비스러운 파란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액세서리나 방금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단주 네, 주름 글 네. 네. 몸에 한번 지니고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집에 그 색깔 단주가 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특히 옥색하고 같은 이제 계열 쪽으로 들어가는 파란색, 네, 파란색 한번 해볼까요? 네, 파란색은 먼저 이제 신체 치료 쪽으로 보면요, 파란색하고 관련돼 있는 신체 분비 기관은 역시 특히 옥색이 인후 쪽이라 했잖아요. 네. 파란색 역시 인후 쪽입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부갑상선 이쪽인데요. 네. 예, 갑상선에 문제가 좀 있다. 또 갑상선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좀 파란색을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연령층이건 간에 이건 조금 한 이야기지만 실금 요 실금이라든가 네네. 실금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근데 요거는 우리 동양의 그 색깔을 보더라도 파란색은 수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어진 걸 삭개를 조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아마 이 서양 색채 심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후 부위 폐 상부 기관지 폐하고 연결되는 즉 팔, 그리고 두뇌, 예, 이쪽에서 이제 연결되는 두뇌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색깔이라서 머리가 많이 아프고 목이 메이고 목소리가 잘안 나오고 할 때도 파란색을 가까이 해서 파란색을 본다든가 뭐 파란색 스카프를 한다든가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그 인후염은 종종 말하지 못하는 것과 심리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파란색이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인후염이 있으면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감기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목에 가래가 좀 있고 기침이 나더니 나중에는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파란색 특히 옥색 이런 생각이 났어요. 집에 있는 파란색 스카프를 목에 둘둘둘둘 감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괜찮아졌어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효과가 있다고 하는 마음 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심리 그렇겠네요. 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나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색채 심리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우 믿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이 우연일까 아니 진짜일 거야 이러면서 혼자서도 그런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파란색은 이가 나는 날때 아이들 귀나 말하는 문제가 조금 더딘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역시 옷을 입히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군요. 말을 4살, 5살 된 아이들 또 말을 못하는 애들 가끔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라든가 이가 날때 빨리 나지 않고 이제 이를 갈아야 되는데 빨리 나지 않고 늘 이렇게 빠진 이로 있는 경우도 파란색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란색이 가장 이제 두드러진 그 이미지는 진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평안하게 해주고 그러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병실에 파란색 기운이 돌도록 한다. 이거는 전번에 이제 색깔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사 선생님들 수술복이 다 파란색이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의사 선생님 옷만 봐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게 파란색은 진정해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색깔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암이라든가 시한부 생명 그럴 때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픔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그 견디지 못함 이런 데에도 파란색이 상당히 그 효과를 준다고 그럽니다. 파란색이 이제 그 두려움을 경감시켜 주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리 감정 치료 하고 오늘 이제 마칠까 하는데, 네. 심리 감정 치료는 일단은 파란색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주고요. 또 마음을 진정시켜 주고 차분하게 만들고요. 과거를 돌아보게도 해주고 또 가족의 정체성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안정감을 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할때 내가 출발한다라는 데 대해서 용기를 준다고 합니다. 두려움하고 맞설 수 있도록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심리 감정 치료도 있고요. 그 말을 직접 했을 때만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에게 말을 직접 하지 않고도 이 파란색 옷만 입고 있어도 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구나 하는 편안함을 네. 준다 그러거든요. 본인에게만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그러한 그 효과를 준다는 데 대해서 네. 이 파란색의 효과는 첫째는 안정, 편안함, 네. 상대에게도 편안함, 나에게도 편안함 네. 이런 게 심리감정치료의 기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네.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렇게 파란색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네. 안정과 편안함 속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색깔로 보는 마음여행 지금까지 한국마음문화원 진명순 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